자, 전자회로 1번. 자, 다음 회로에서 제노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단 제노다이오드의 파괴 전압은 10볼트다. 여기에 제너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전류는 자, 여기에 전이차가 18, 10이니까 10볼트. 그리고 저항은 10.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10에 이거죠? 따라서 1 마이너스 0.1 자 지금 여기가 8이네 8 미안해 여기는 0.8 0.7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다음 그림에서 1차 측과 2차 측의 건선 비가 5대 1일 때 1차 측 입력 전압 VRMS 루트민 스퀘어가 120V다. 실효치 다이오드가 이상적이고 니플이 작다고 가정하면 직류 부하 전류는 양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5대 1이고 실효치 12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뭐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얼마예요? 120V에 5분의 1이니까 24V가 여기에는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하기 위해서 DC 전압이 얼마인지, 그러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반파는 어떻게 써? 파이에 VM. 자, 파이에 VM은 루트 2에다가 실효치 전압이죠. 그러면 파이에다가 루트 2에다가 요 실효치 전압은 24V. 이거 계산하면은 10. 8볼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R, L 얼마예요? 오케이. 10.8볼트. 2.16 미리암페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다음과 같은 블록도에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파형이 적합한 것은 자, 여기에 이제 교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직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답이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캐스코드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캐스코드 증폭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는 한번 에미터, 뒤에는 한번 베이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한번 에미터, 한번 베이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려운 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주파수 특성이 좋은 거고요. 이제 그런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많이 써? VHF 대역에 전치 증폭기로 많이 쓴다. 그런 얘기 기억나요? 자, 1번 틀렸네. 공통 에미터죠. 1번이 정답. 2번은 전압 기하율이 매우 적다. 그죠? 이게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2번 맞고, 3번 공통 베이스 증폭기로 고주파 특성이 좋다. 그렇지? 고주파 특성이 좋으니까 여기 많이 쓰는 거고. 4번 자기 발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발진이 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VHF로 많이 쓰는 거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결합 개수가 0.5이고 발진 주파수가 200kHz일 경우 CA 값은 얼마냐? 단 파이는 3.14, LR2는 1mHg로 가정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C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L1, L2 요 사이는 결합 개수 고려하라는 얘기죠. C.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발진기입니까? 바로 하틀리 발진기죠. 2파이 루트의 L1 플러스 L2의 EM의 C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요 M 값이 뭐예요? M 값은 K 루트의 L1, L2 값이다. K가 얼마? 0.5. 자, LNL2는 1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1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는 0.5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M 값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요 C 값 구하는 거는 쉽다. 자, C는 양변 제곱해봐. 4 파이 제곱 F의 제곱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나?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은 이제 대입만 하자. 4 파이 제곱 자, 20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하고 여기다가 111 그러면은 3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분의 1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11.3 피코페러 정도가 나와요. 피코는 10에 많아서 몇 승? 12승. 정답은 2번이 나온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발진 회로에서 높은 주파수 동작에 적절한 발진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리액턴스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높은 주파수니까 콜피츠를 써야 되겠지? 자, 콜피츠는 여기 C, 여기 C, 여기는 L. 이게 콜피츠의 모양이죠? 그러면은 용량 유도. 정답은 4번. 7번. 다음 중 연산 증폭기 응용 회로가 아닌 것은? 1번 보호 변환기. 그러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죠. 뭐로? 반전 증폭기로. 배수기. 이거 2배, 뭐 10배 만들 수 있죠. 3번 교류 전류 플로어. 이런 건못 들어봤죠. 네, 정답은 3번 전압 전류 변환기도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전류 전압 변환기도 만들 수 있지. 8번. 다음 차동 증폭 회로에서 주어진 전압 및 전류 조건에 맞는 직류 IV 곡선으로 맞는 것은? 자, 이게 차동이네요. 차동이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5V 그리고 15V. 자, 그래서 여기에 3.25mA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얼마 걸리겠어? 이두 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어떤 합이 여기에 이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렇겠지? 그러면은 그 합은 얼마입니까? 바로 얼마? 6.5 밀리암페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6.25가 흐르는 거고, 여기가 6.25면 여기 0이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응? 그래서 요, 이제 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5가 되겠지. 6.5 밀리암. 그럼 여기는 3.25 밀리암페어가 돼야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지? 9번. 다음 중 OPMP 성능을 판단하는 파라메타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OPMP. 이상적인 OPMP에 무한대 조건과 0 조건이 있었죠. 무한대 조건은 입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압 이득, 밴드위스, 그 다음에 CMRI 이런 것들은 무한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는 출력 임피던스, 바이어스 옵셋, 그리고 드리프트. 기억나? 정답은 4번. PIV는 해당 없습니다. 10번. 발진회로의 출력이 직접 부하와 결합되면 부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진 주파수가 변동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전압이 변동되면은 부하 변동되죠? 그러니까 정전압수면은 되겠네. 전압 변동으로 부하 변동되는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발진 회로와 부하 사이 완충 증폭기. 이게 발진기면은 이 로드에 여러분들 뭐 썼어요? 바로 버퍼 증폭기 썼었죠? 맞았어요. 3번. 발진 회로를 온도가 일정한 곳에 둔다. 맞아요. 온도 변동 생겨도 변동 생겨. 전압 변동 생겨도 변동 생겨. 부하 변동 생겨도 변동 생겨. 그렇죠? 4번. 다음 단과 밀결합. 여기는 무슨 결합한다? 밀결합이 아니라 소결합해야지 부하 영향이 여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맞죠? 네,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1번.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보호를 얻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펄스 변조와 정연파 변조로 나눠지고요. 여기도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여기는 디지털 변조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펄스 아날로그 변조와 펄스 디지털 변조가 있었다 이 얘기를 했었죠. 변조의 분류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진폭에 실었다, 주파수에 실었다, 위상에 실었다, 위상과 진폭에 실었다. 여기는 진폭에 실었다, 주파수에 실었다, 위상에 실었다, 위상과 진폭에 실었다. 여기는 펄스의 진폭에 실었다, 펄스의 주파수에 실었다, 펄스의 위상에 실었다, 펄스의 요 폭에 실었다, 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델타 모듈레이션, PCM, PNN. 요 N은 넘버, 펄스 넘버 모듈레이션이었었죠. 그래서 이 PCM이 고율이 되면은 DPCM. 뭐 이게
ADM, ADPCM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PM은 뭐예요? 아날로그 변조니까 정답은 1번이다. 12번 포스터 실리 건페로와 비건페로의 건파감도의 비는 요새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 문제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건파회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리미터가 불필요합니다. 왜? 리미터 작용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비건파회로는 대신에 출력이 작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리돼. 비건파기의 장점은 뭐야? 리미터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단점은 뭐야? 출력이 작다는 거야. 그것만 알으면 돼. 이 회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해줬는데 요새는 그런 회로 해봐야 쓸데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정답은 4번이다. 13번 FM 수신기에 사용되는 주파수 변별기의 역할은, 자, 변별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FM 복조기라고 한다. 주파수 변화를 진폭의 변화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자 특성 곡선이 기억나? S자 특성 곡선이 기억난다.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를 진폭의 변화로 바꿔주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이 변화가 되겠죠? 응? 자, 알겠어요. 정답 1번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바꿔준다. 14번 다음 중 사진 PSK에서 BPSK와 같은 양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은, 그러면 얘는 R 초당 전송은 N 심볼당 비트 곱하기 B 초당 심볼인데, 자, 여기서 같은 양의 정보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일정하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요건 뭐예요? 로그 2의 M이고 요거는 B죠? 자, B. 아, 그래서 요 M값이 여러분들이 아는 BPSK는 얼마? 1. 그 다음에 사진 PSK. 요 사진 PSK는 2지? 1이고. 2,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얘가 일정하게 달라면은 여기 대역은 얼마가 돼야 돼요? 절반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사진 PSK다 하면은 여기가 로그 2의 4 곱하기 B. 이게 이제 사진 PSK.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예요? 2B고요. 자, BPSK는 로그 2의 2 곱하기 B. 이거는 BPSK. 자, 그래서 여기도 이 B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같이 하려면 여기는 2B가 돼야 되겠죠? 2B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같은, 요게 나오는 거니까 요 대역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절반이면 되는 거지. 정답은 1번이다. 15번. 저역통과 RCL에서 시종수가 의미하는 거는, 자, 저역통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자, 시종수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얼마? 충전 시종수 63.2%까지 올라가는데 차는데 걸리는 시간 맞아요? 그럼 뭐야? 상승 속도를 표시한다. 정답은 4번. 16번.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자, 엔드 게이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나트게이트 하나 쓰고요. 여기를 뭐 A라고 합시다. 응?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따다가 집어넣고요. 여기서 나트게이트를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A 요거. 여기는 요거. 그럼 여기는 요거와 이런 게이트가 되는 겁니까? 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7번 RS 플립플롭의 Q 및 Q바는 리셋 상태에서 어떠한 논리값을 갖습니까? 자, 그래서 Q, Q바 세트, 리셋. 자, 그래서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리셋은 뭐 하는 거예요? 지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지워라. 셋은 뭐야, 그럼? 채워라. 이런 얘기지? 리셋은 지워라. 셋은 채워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채워라 그러면 1. 세트 그럼 1. 리셋 그러면 0. 여기는 반대가 되는 거야. 자, 18번. 다음 중 파형 조작 회로에서 클리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클리퍼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어떤 클리퍼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때요? 플러스면은 온 돼서 여기는 안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오프가 되니까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이런 거를 떨궈내는 게 클리퍼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파형을 떨궈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준 레벨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레벨이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요 위에 거를 떨궈내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었죠? 정답은 1번. 19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논리 동작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서 출력을 땄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지? 여기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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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L. 자, 맞아요? 여기가 L 들어가면 오프, 오프. 그지? 그래서 H, L 하나 꺼지어도 L. 그지? 언제만? H, H, L 때만 H. 그러니까 여기 on, 여기 on 돼야지 여기도 하이가 걸린다는 거야. 이거 무슨 게이트야? 엔드 게이트다. 정답은 2번. 20번. 다음 중 멀티 바브레터의 동작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멀티 바브레터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펄스가 들어갈 때마다 이 쌍안정은 안정 상태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탁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오죠. 온. 또 한번 탁 누르면 불이 꺼지죠. 완타치 스위치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다시 또 탁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이게 쌍안정이야. 단안정은 뭐야? 단안정은 내가 탁 누르면은 초인종이 삐리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탁 또 한번 누르면은 초인종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고 또 한번 탁 누르면은 초인종이 삐리삐리삐리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정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정 상태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단안정이야. 그런데 비안정은 뭐예요? 비안정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가 그냥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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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지? 이건 비안정이라 그러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1번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터는 한쪽 상태에서 다른 쪽의 회로가 가진 시정세에 따라 교번 발진, 맞지?
2번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외부로부터 트리거에 의해 상태 전이를 일으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 이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 3번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입력 펄스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얘가 빵 공급되면은 상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요거 들어오기 전까지 이 상태 계속 유지하는 거지? 4번.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한 개 펄스가 공급될 때 두 개 출력 펄스? 아니지. 한 개 들어가면은 이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두 개가 아니. 정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